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삼본 신도시라고 있죠. 군포시에 있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5개가 있죠.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그 5대 신도시 중에서 신도시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 이제 삼본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삼본 신도시에 있는 한양 수리 아파트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3265호가 되겠고요. 4월 28일 안양 지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 1151-5번지 한양수리아파트 809동 402호가 되겠습니다. 토지면적은 22.07평이 되겠습니다. 지분이 되겠죠? 73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전용면적은 45.8평이 되겠습니다. 151.4제곱미터가 되겠죠. 전용면적입니다. 이 아파트는 참고로 55평형이 되겠습니다. 중대형이 되겠죠. 네, 이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5억 4,500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어서 80%가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은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살펴보기로 하죠. 살펴보시죠. 말소기준 권리는 자산관리회사의 근저당이 되겠고요. 저축은행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 물건이 취하가 될 확률은 어떨지 아직 잘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는데 관리비가 약 한 41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별도로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저거 했는데 관리비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부담 인수를 해야 될까요? 인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관리비에 관한 원칙은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전용 부분에 관한 것이 있고요. 또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전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뭐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부분만 내서만 사용한 것이죠. 전기료, 뭐 가스료, 또 수도요금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제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고요. 전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말소.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파트 개요를 살펴보면요. 55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1342세대고요. 1994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15층에서 25층까지 아파트가 되어 있고요. 지역 난방을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안양시가 되고요. 이곳이 이제 군포시가 되겠죠. 지하철 1호선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삼본 신도시는 현재 이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삼본 신도시입니다. 평촌은 여기죠. 평촌 신도시입니다. 삼본 신도시의 지하철은 이제 삼본역이 있죠. 또 수리산역이 있고요. 현재 이곳이 이제 8단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한양 아파트가 되겠죠. 현재 아파트는 809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9동은 이 동에 있죠. 주위에는 이제 수리산로라고 도로가 있고요. 아주 뭐 숲속에 딱 쌓여져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죠. 네, 이곳에 있는 아주 조용하고요. 조용하고
또 중대형 평수고요. 그래서 아주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이 이제 3번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번 신도시는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규모가 좀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좀 작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이제 기대만큼 비싸지는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 신도시의 퀄리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는 처음에 이제 도시 설계할 때 제가 아시는 분이 도시 설계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도시 설계를 한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투자비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신도시라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아파트죠. 아파트는 뭐 평범하게 지었습니다. 한양건설에서 지었죠. 90년대, 94년도에 입주했으니까요. 그때 한참 아파트 입주할 때 입주 같이 했던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809동이죠. 네, 809동에 있는 아주 대형 평수라고 할수 있겠죠. 55평형이니까요. 방 4개겠죠? 당연하게. 네. 단지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아주 우거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809동에 있는 주출입구죠? 네, 바로 맨 앞에, 산 앞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아파트가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3번 신도시에 있는 55평형 아파트를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정보는 뭐 여러분들 찾기 쉬우시니까요. 가격 잘 보시고요. 응찰하셔서 가능한 한 이제 실제 입주해서 거주하실 분이 낙찰 받으시면 더욱더 좋으시겠죠. 또 투자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은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